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지금 회원들로 가고 있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이기대는 어떤 곳인가요? 네, 이기대는 장산봉 동쪽 산자락의 바다와 면하여 있는 공원입니다. 해안 일대에 약 2km 걸쳐 비기무루한 바위로 이루어진 안반들이 바다와 접해 있어 낚시를 즐기기에 아주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순환도로와 오륙도로 이어지는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으며 공원 곳곳에 각종 운동기구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기대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생의 무덤이 있어 이기대라고 부른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산에 오신다면 꼭 가야 할 예지 해운대인데요. 네, 맞습니다. 해운대 바닷가 주변에는 맛집과 볼거리가 아주 다양하고 외국인들도 많이 찾아오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해운대는 사계절 모두 여행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며 최근에 코로나로 인하여 여행객들의 수는 잦아졌지만 사람들의 철저한 코로나 예방 덕분에 관광객들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보고 좋지? 아, 지금 너무 날씨 좋고 너무 좋은 것 같아. 그치? 아, 우리 가족들하고 왔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아쉽다. 다음에 꼭 오자. 그치? 근데 너 꼭 받아야 돼. 알겠지? 한 번에 우리 계곡가에 갔다 왔었잖아. 근데 역시 가족여행은 해운대로 와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사람들도 많고 일단에 바다도 좋고 날씨도 좋고 정말 놀거리도 많고 해수욕장은 바로 부산 해운대. 부산 해운대. 매년 해운대 갔었는데 올해는 못 올 줄 알고 엄청 아쉬웠었거든요. 근데 이렇게라도 오니까 너무 좋고. 맞아요. 저도 참 보면서 저까지 안 들어갔지만 저까지 시원해진 네, 느낌인데요. 마음까지 시원해진 네, 마음까지 시원해진 동백섬은 1999년 부산기념물 제4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서쪽에 있으며 형태가 다리미를 닮았다 하여 다리미 섬이라고도 합니다. 옛날에는 동백나무가 많았지만 현재는 소나무가 울창하다고 합니다. 멋있다. 너무 시원해. 바로 옆에 호텔도 있는데 너무 멋있다. 정말. 저기 한번 올라가. 우와. 아, 우리가 지금 여기 있네. 여기서 동백 공원으로 이제 여기 쭉 올라가네. 우와, 여기 출렁다리를 출렁다리. 그러면 우리 가볼까? 올라가. 오, 시원하다. 오. 우와, 저기 인어. 아, 인어. 우와, 인어다. 와, 이게 뭐예요? 이게 매실인가요? 토마토인가요? 토마토 아니야? 토마토? 이 나무는 다 동백꽃인 동백나무인데요. 아~ 네. 부산이라고 하면 동백이죠. 그래서 아, 최근에 공유지에 나온 알죠? 아, 동백꽃이 필 무렵 아, 여기서 찍었다고 합니다. 아, 드라마를. 네. 아, 여기 찍구나. 어, 그럼 이게 다 동백꽃이에요? 네, 맞아요. 와, 너무 시원하고 냄새도 좋고. 어, 좋네요. 아니야. 어, 오, 우와, 저거 뭐예요? 우와. 우와, 진짜 멋있다. 갑시다!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다니. 어,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와, 들어갈 수가 있네요. 매년 국제청소연합에서 하는 총장포럼에 통역하는 일로 누리마루에 온 적이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국제청소연합은 이제 총장포럼은 하지 못했지만 내년에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이곳에서 국제 행사를 이제 총장포럼에 통역을 하러 꼭 오고 싶습니다. 누리마루 APEC 하우스는 순수 우리 말인 세계 정상의 종합한 명칭으로 세계의 정상들이 모여 APEC 회의를 개최한 장소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곳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2005년 11월 19일 아시아 태평양 21개국 지역 정상들이 모여 APEC 정상회의와 오찬을 가졌습니다. 현재 이곳 누리마루 APEC 하우스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여행자들이 방문하고 있는 부산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왔는데 한번 삼행시 한번 쳐볼까요? 오 좋네요. 좋네요. 자 우리 청도. 어 저요? 네. 자 동백섬 한번 삼행시. 아 동백섬이요. 자 시작. 아 바로 동 동해 왔더니 백. 백일 백사장이 너무 아름다웠다. 섬. 진짜 못하겠어 진짜. 자 그러면 다음 차례는 지혁씨. 네. 자. 아 어려울텐데. 하나 동 동해물과 백두산이 백 한번 아 아 잠시만요. 동해물과 아 오케이 나 다시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혁씨가 하겠습니다. 자 동 동해 백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섬. 자 섬으로 한번 가서 노래를 불러봅시다. 자 렛츠고 네 여기가 해운대 거리죠? 네 그렇네요. 오 진짜 여기 뭐가 것도 너무 많고 네 여기 사람들이 엄청 북적북적 와 외국인들도 그리고 또 많네요. 네, 진짜 외국인 다들 마스크 꼭 착용하고 다녀요. 네, 무조건 다 저 보이시죠? 다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있어요. 야, 사람들 많아. 오, 시원하다. 날씨가 좋아. 덥지도 않고 시원해. 이야, 진짜 좋네요. 여러분이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름에 피서철에 먹는 네. 음식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음식 여러분도 좋아하실 거예요. 아~ 동시에 동시에 그 음식 이름을 맞히시면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아, 알고 맞춰드리겠습니다. 아, 운운하지 마시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치킨! 오, 맞네. 됐다. 치킨집으로 갑시다. 네, 치킨이라고 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몽골에 해외 살다 보니까 그곳에는 닭보다 양고기가 많았어요. 오, 양고기가 많아요. 저는 근데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치킨 맛을 알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치킨이 그렇죠. 너무 먹고 싶었는데 한 최근 따라서 이제 몽골에 KFC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것도 가격이 좀 비싸요. 그렇겠다. 그래서 자주 못 먹고 이제 세트로 시키면 딱 한 마리 이렇게 들어오고 나오거든요. 그렇게 먹었을 때 진짜 완전 꿀맛이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치킨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저한테 치킨을 시켜줬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물렁뼈랑도 같이 씹어 먹을 정도로 진짜 맛있게 먹을 기억이 있습니다. 네.
보이는 그쵸. 바로 육식 치킨. 자, 한번 시식해 보겠습니다. 와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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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매콤 달콤하고 바삭바삭하고 고추바삭 치킨이 진짜 잘했네요. 여름하면 생각나는 바로 해운대.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해운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쯤 가봤거나 언젠가 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해수욕장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산 해운대에 100년의 전통을 가진 전통시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맞습니다. 저희 세 명 모여, 저희 다 같이 모여. 와, 대박. 와, 여기 있어. 와, 시작. 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기념 먹음 맛없겠죠? 네. 그래서 찍어 먹을 때 튀김을 고를 수 있는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자, 그러면 가격을 알아맞히는 게임입니다. 야, 알아맞히면 그것을 먹을 수 있어요. 어머니는 많이 마시고. 자, 새우튀김 얼마? 새우튀김. 5초. 하나, 둘, 셋. 1,500원. 얼마? 1,500원. 자, 맞습니까? 네? 1,500원이요. 네, 희망사항입니다. 아, 네. 자, 넘어갔습니다. 자, 새우튀김 한 개예요? 자, 계란튀김 얼마? 하나, 둘, 셋. 2,000원. 희망사항입니까? 네. 아, 다 보셨네요. 자, 그러면, 이게 닭꼬치. 자, 닭꼬치 얼마? 3,000원. 3,000원. 자, 닭꼬치 얼마입니까? 3,000원. 네, 3,000원. 맞아. 오! 아, 박수! 와, 맞춰서 해주시면 돼요. 네, 맞춰서. 맞춰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맞추신. 자, 먼저 먹어보고 한번. 와. 튀김 한 개 얼마예요? 아, 700원. 와, 일단 보여줘요. 와. 저기요? 저기요? 일로 오세요. 자, 우리 한번 시식을 해볼까요? 와, 진짜 기대되네요. 저기요, 저기 주세요. 진짜 맛있어? 역시 빼서 먹는 게. 아, 맛있게 들었죠. 맛있게 먹는데. 이걸로 빼서 먹죠. 잠시만. 오! 와. 아하이. 아하이. 야, 진짜 먹을 거 많다. 완전 진짜 먹거리가 먹거리다. 와, 쎄쎄하네요. 예. 우와. 살아있어. 미션 나갑니다. 네. 자, 우리 만두 속에는 여러 가지 내용물이 있는데요. 자, 네. 지금 어머니가 빚고 계시는 만두 속 재료 다섯 가지 맞히시면 여러분 원하는 만두를 주문해 드리겠습니다. 아, 저거요? 네. 저거요? 자, 저거요? 어머니가 맞으면 정답하시면 됩니다. 다섯 가지. 자, 시작. 자, 먼저 파. 아, 당면. 파. 저 김치. 양파. 양파. 마늘. 마늘. 맞나요? 파마늘 아니에요. 아, 어떡해.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다시. 당면. 당면. 김치. 마늘. 양파. 돼지고기. 아, 돼지고기. 돼지고기. 네, 맞습니까? 와! 정답! 자, 한파. 김치도 맛있고요. 김치도 맛있고. 우리 김치 하니까 김치 먹을까요? 김치 만두? 와, 그럴까요? 김치 만두. 네, 김치 만두. 김치 만두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치 만두 한판 드세요. 와. 안에서 먹고 가겠습니다. 안에서. 찢어주시네. 와, 겨울에는 따뜻할 것 같아요. 아, 한번 들어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여기 앉을까요? 직접 와보니까 우선은 항상
이런 데를 가보진 못했었어요. 뭐 해운대나 누리마루나 이런 데 잘 가지 못했는데 오늘 이게 바로 해운대 위에 바로 누리마을 동백섬 있는 줄 사실 몰랐었는데 오늘을 통해서 또 이렇게 재밌게 또 다녀왔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그냥 이런 길을 통해서 또 우리 친구들하고 또, 또 좋은 추억 쌓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저는 여기 이렇게 맛집이 많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맞아요, 그냥 해운대로 가면 반짝반짝거리는 것들만 알아가지고 전혀 안에 이렇게 이런 분위기에 있는지 몰랐는데 와보니까요 너무 좋고 진짜 해운대라고 생각했던 제 이미지가 바뀌었어요. 약간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 저는. 저는 일단은 사실 저는 집돌이인데 이렇게 밖에 와 보니까. 사실상 이게 놀 게 생각보다 많다는 거 그리고 생각보다 재미난 것들이 많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만 있지 마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밖에서 이렇게 해운대 놀러 오시면 해운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해운대 네. 해운대 여러분 해운대로 놀러 오세요. 우리 주문한 음식이 나왔는데요. 김치 만두. 네. 김치 만두 한번 먹어볼까요? 네. 와 진짜 맛있겠네요. 와 방금 막 좋은 맛입니다. 매운 거 보이시죠? 오. 와. 와. 저희가 아까 말했던 재료들이 네. 하나하나 다 어우러져가지고 다 맛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와 이곳이 어디죠? 네 여기 지금 광안대교 거리네요. 아, 보트가 도대체 몇 개예요? 저 세보니까 거의 18개 정도 많이 돼요. 근데 각각 세봤는데 18개 넘는 것 같아요. 진짜. 네 한번 타보고 싶으세요? 네 저는 한번 타보고 싶은데요. 오늘 날씨가 안개가 있는데도 정말 너무 예뻐요. 뭔가 안개가 있으니까 네. 뭔가 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분위기 있어요. 네. 안개가 있으니까 사진 찍을 때 진짜 멋있게 나와요. 부산 해운대 여행에서 볼거리로 마린시티의 영화의 거리가 있습니다. 부산을 배경으로 촬영했던 영화들이 해운대 마린시티 방파제를 따라서 산책로처럼 되어 있어요. 벽에 그려진 영화들을 구경하다 보면 멀리 광안대교가 보이지요. 광안대교를 보면서 하루를 마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너무 좋아요. 아름다움의 도시 해운대로 놀러 오세요.